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렌즈 자랑입니다. 렌즈 자랑입니다. 카메라 관심 있는 분들은, 소니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탐론 2875 2.8 렌즈입니다. 참 웃기게도 저는 이거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예판을 하고, 이걸 예판을 3차까지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약해서 물건을 보내주는 형태죠. 그리고 4차 때부터인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오자마자, 와, 이거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판을 했고, 이 초기에 예판 상품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보증기간을 3년인가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줬죠. 그래서 보증기간이 정말 길어요. 여하튼 이 렌즈가 지금 품귀예요, 품귀.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격이 새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0만 원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중고 가격도 이제는 9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입을 할때 8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필터 받고 뭐 이렇게 샀거든요, 새 거를. 근데 지금 그게 100만 원이 넘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니콘 아 캐논이 아 죄송합니다. 소니가 보면 렌즈가 참 애매해요. 물론 뭐 렌즈가 아쉽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설프게 비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50mm 1.8도, 얘들은 이제 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 55mm 1.8 렌즈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는데 55mm 1.8. 그러니까 50mm는 1.4 렌즈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무겁고 사실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50mm 1.8을 좀잘 만들어주면 될 건데, 그것도 뜬금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5mm 1.8 렌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mm 1.8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드 파트나 아예 마운트를 다른 곳을 구해서 뭐 어떻게 쓰면 쓸 수는 있지만 35mm 1.8 렌즈가 소니에서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니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니콘의 Z 마운트 35mm 1.8이고, 새거 가격이 90만 원대, 미개봉이 한 80만 원대 구입 가능한 렌즈거든요. 소니 유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이 35mm 1.8 렌즈예요. 아, 그리고 Z마운트 같은 경우는 50mm 1.8 렌즈 좋은 게 가격이 한 60만 원대, 35mm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60만 원대니까. 그것도 사실 소니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하튼. 아, 그리고 이 표준줌도 그래요. 물론 표준줌은 소니에 있긴 해요. 그2470 2.8 렌즈가 있긴 한데, 그게 최근에 이제 빗샘 논란이 됐죠. 물론 빗샘 현상이 그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니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뭐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뭐 여튼 회사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얕은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 그런데 여튼 만족스러운, 사실 2875이 렌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니에서 자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니콘, 캐논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니콘을 쓰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2875 렌즈를 그 탑론에서 좀 니콘 마운트용으로 좀 내놔줬으면 좋겠어요. 니콘 마운트, 소니로, 아마 캐논 마운트로 내놓으면 아마 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니콘에서도 제발 이걸 좀 내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점이 스펙상으로 보면 진짜 압도적인데, 다만 이게 이슈가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걸 완전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2875 렌즈를 생각보다 꽤 빨리 팔았어요. 거의 뭐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팔았는데, 이게 처음에 초점이, 동영상에서 초점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운트를 풀었을 때 MF가 되어버리듯이 초점 자체가 안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반에 이게 난리가 났었고, 가격이 좀 폭락 좀 많이 내린 게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될걸 걱정하고 팔아버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예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얘기가 있었지만, 탑론에서 펌업을 해줬어요. 펌업을 해주고, 이제는 동영상에서 문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완벽한 렌즈에 가까워졌어요. 왜 좋냐?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단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줌 마이크로 렌즈라고 할 정도로 최단 거리가 짧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FF 렌즈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롭용 렌즈가 아니에요. 크롭용 렌즈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최단 거리 짧고 뭐 조리개 2.8 이런 렌즈들이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FF 마운트 렌즈 중에서 이런 렌즈는 없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그 무게, 그다음 사이즈, 그다음 그 최단 거리, 게다가 2.8 조리개, 표준 줌. 그러니까 28 이사가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2875 표준 줌. 그러니까 이런 렌즈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렌즈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 그래서 캐논, 니콘, 저는 이거 리콘 마운트로 나오면 저는 이거 한 지금 소니에서 100만원 하지만 이게 만약에 100만원 넘어가도 저는 무조건 삽니다. 퍼펙트한 렌즈거든요. 일단 AF 자체도 빠르고 AF 자체가 전혀 아쉽지 않아요. AF 자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가 줌 마이크로 정도인데 이게 소니는 제가 많이 안 써서 그러는데 이게 소니는 고화소 바디가 제가 없어요. 이건 지금 A7M3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니콘 카메라는 Z7이에요. Z7의 장점이 뭐냐면 화소가 굉장히 커요. 화소가 5천만 화소이다 보니까 일반 사진을 찍으면 긴 변이 8천이에요. 그러니까 8K를 넘는 거예요. 보통 4K가 3000 후반대니까 8K를 넘는 정도의 그 화소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풀프레임에서는 픽셀 비닝으로 중간중간 그 픽셀을 날려버리고 써요. 화소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걸 DX 모드로 쓰면 전체를 중간에 크롭에서 중간에 전체를 쓰거든요. 근데 그 크롭 DX 모드 그러니까 크롭 모드로 써도 4K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고화소빨로 인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Z7은 크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4K 화질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배경 날림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크롭 모드로 쓰면 사실상 전혀 아쉬움이 없는 렌즈가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다면 이게 2875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35mm 제가 쓰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롭 모드로 쓰면 한 55mm, 60mm대의 렌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55mm에서 60mm 1.8 렌즈가 되는 거예요. 배경 날림 그것만 감수하면 화소빨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 55mm에서 60mm대의 렌즈가 되어버리는데 중요한 건 DSLR에서도 이런 크롭 모드는 되지만 DSLR은 뷰파인드가 광학식이잖아요. 이걸 확대를 못 시켜줘요. 그래서 중간에만 이렇게 나오기 중간에만 이렇게 좀 밝게 나오고 주변부는 검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집중하기가 힘든데 이 Z7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DX 모드로 쓰잖아요. 그러면 DX 모드라고 해서 중간에 그 크롭된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DX 모드 전체가 화면에 떠버려요. 그냥 DX 모드를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거부감 없이 DX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크롭 바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찍을 때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찍고 나서 뭐 크롭 다운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럼 번거로워요. 그럴 때 그냥 DX 모드로 바로 좀 당겨서 찍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니콘은 화소빨이 되기 때문에 크롭해도 그 장점이 있는데 이 렌즈를 니콘에서 쓸 수 있게 된다면 이걸 크롭 한 상태에서 중간을 쓰면 진짜 거의 마이크로 렌즈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장점이 굉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는 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아 물론 이게 가벼운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에요. 거의 표준 줌 그러니까 F4 말고 F2.8 표준 줌 렌즈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가볍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가벼울 거예요. 사이즈는 이거보다 좀 짧은 렌즈들이 옛날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즈 두께 그 다음에 가벼움 그건 그냥 압도적인데 중요한 건 사진에는 상관없는데 영상에서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들고 찍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들고 찍는 건 상관없는데 짐벌을 쓰잖아요. 짐벌을 쓰면 이게 영상용 렌즈를 보시면 줌이 되는 것들은 이너줌인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장착해서 쓰면 그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너줌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건 이너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역대를 보시면 이 가장 줄였죠. 이때가 28mm예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주로 광각적으로 많이 쓸 때 28mm니까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mm를 하더라도 자 28mm와 35mm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영상에서 35mm는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자 35mm대까지 가도 경통이 거의 안 나와요. 아주 한 지금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한 0.7mm, 1cm는 안 되고 0.5mm, 0.7mm 정도만 나와요. 이게 짐벌에서는 이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이거 줌 이렇게 코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줌을 조절해서 코가 나와 버리면 무게가 다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을 쓸 때 힘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페이로드라고 하죠. 드는 힘이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한 짐벌들은 이걸 줌을 못 바꿔요. 줌을 바꿔버리면 이 무게가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줌을 맞춘 상태에서 짐벌에 세팅을 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조절을 한다면 그때마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좋은 렌즈들은 약간 정도는 이렇게 코가 나와도 버텨내요. 힘으로 그 짐벌의 힘으로 버텨버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상에서 보통 쓰는 게 표준 줌, 광각대, 그 다음 표준 50mm 전후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28mm가 최단이고 그 다음에 35mm는 거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무게 이 정도면 웬만한 짐벌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가면 50mm예요. 조금 한 1cm에서 1.2cm 정도가 나왔지만 이 정도가 50mm 표준 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상을 찍을 때 짐벌을 쓰더라도 28mm에서 50mm 때까지는 무게를 다시 세팅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상을 자주 찍어보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물론 이게 75mm대, 그러니까 50에서 75mm대는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50mm에서 75mm로 넘어갈 때는 웬만하면 좀 좋은, 좀 페이로드가 좋은 그런 짐벌 아니면 세팅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건 대부분의 렌즈, 표준 줌의 렌즈들이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건 적어도 28에서 50mm대는 전혀 다른 세팅 없이 그냥 웬만한 짐벌들은 다 버텨낸다는 거예요. 뭐 로닌S 같은 것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요. 50mm대까지는. 사실 75mm도 사실 이 렌즈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 자체가 얘들이 영상에 맞게 잘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지를 잘 생각해서 개발을 한 렌즈예요. 그리고 짐벌을 쓰지 않더라도 핸들 들어도 굉장히 가볍게. 사실 웬만한 좀 빠른 조리개에 단 렌즈들과 크게 차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무게니까 와, 이 장점이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파는 이유가 소니를 A7M3를 처분을 못 하는 이유가 사실 2875 때문이에요. 2875 이 렌즈가 니콘에서 나와주면 진짜 땡큐인데 이게 아직 없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리고 그 28mm 20 그 일반적인 그 자사에, 그러니까 소니도 그렇고 니콘에서도 이제 24-70이 나와요. 올해 24-70 2.8이 나오는데 무게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 봐서는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미러리스의 장점은, 특히 미러리스에서 영상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무게 가벼움이 중요한데, 카메라 회사 입장에서는 사진도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 미러리스를 영상용으로 쓰는 사람들보다 사진으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진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진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빠른 조리개 그리고 해상력, 그걸 위해서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회사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탐론 얘들 입장에서는, 얘들은 출력 렌즈가 아니죠. 얘 자체의 렌즈가 아니고 서드 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탐론 2875가 2470 구간으로 해서 일반 렌즈들, 뭐 소니의 2470이라든지 캐논이나 니콘의 2470처럼 무겁고 크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받을까요?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죠. 자사의 렌즈를 썼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기존의 자사의 2470 라인업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기 위한 그 장점을 최대한 잘 만들어 버무려 넣었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쟤들은 사진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진보다 영상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해서 영상 시장까지도 잘 배려한 렌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소니에서 막 진짜 희귀템처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지금 시장에 다시 팔려고 내놓으면 95만원, 10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입한 가격에서 한 15만원, 2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자랑하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 느낌은 얘기 드리면 이거 사세요. 소니를 쓰신다는, 소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은 저는 이거 진짜 좋아요. 특히 이제 짐벌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렌즈가 좋은 건 28에서 50mm까지는 로닌S 같은 경우에는 뭐 줌 다시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닌S 정도의 페이로드 힘이면.
그러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도 만족스러운데 영상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AF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모터 소리 들어가지 않아요. 자, 동영상에 맞춰서 개발됐기 때문에 모터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렌즈라는 거예요. 진짜 니콘에서 제발 니콘용으로 제발 마운트를 좀 내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탑론의 지분 상당수가 소니 거래요. 그래서 소니용으로 탑론은 나왔지만 아마 이게 이 렌즈가 니콘용으로 니콘이나 뭐 니콘 다른 회사용으로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니가 일부러 자사의 소니에서 자사의 렌즈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라인업들을 내놓는 목적으로 뭐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 뭐 탑론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소니가 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죠. 이게 니콘에서 캐논 니콘 나오면 진짜 대박이 터지는데 제발 좀 내놔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이거 부럽죠. 자랑하려고 찍은 거예요.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지나면 또 안정화 물량이 좀 풀리면 안정화 되긴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기간은 조금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안정화를. 왜? 이게 국내만 얘들이 뭐 유통사에서 좀 일부러 장난질 한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외국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중국 마찬가지고 유럽 미국 다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내에서 총판이 뭐 장난치고 뭐 가격 조절하려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생산량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많이 찍으면 많이 팔릴 건데 왜 탑론이 이걸 생산량을 확 늘리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탑론이 생산을 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탑론이 다른 렌즈들 있잖아요. 뭐 니콘이나 캐논용으로 단렌즈들 탑론 거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물량들은 다 공급이 잘 돼요. 그걸 봐서는 얘들이 물량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좀 적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소니에서 아무래도 이 렌즈를 좀 견제한다, 좀 많이 퍼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튼 2875 탑론 2875 2.8 렌즈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니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필수입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